준비하고 뛰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상 제작의 꿈을 키우는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짜릿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카메라 속에 모든 열정을 담아내기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꿈 많은 학생들. 올해는 어떤 영상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울까요? 화이팅! 저는 콩떡같이 찍어도 찰떡같이 편집하는 그런 PD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유아인 같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어이가 없네. 제 꿈은 영상 편집자가 되는 건데. 저는 광고 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저는 나영석 같은 예능 PD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 2019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꿈을 그리다. 지금부터 꿈을 그리는 10대들의 열정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4월이었죠. KCTV 제주방송 공개홀에서는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신청 후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자리여서일까요?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지만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어서인지 반짝이는 모습은 닮아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감독과 시나리오예요. 이날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영상 제작에 있어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시나리오 작업이겠죠? 영화 보통 사람의 조사무엘 작가가 초청돼 시나리오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단편영화를 쓸 때 이야기를 어떻게 쓰지? 내가 만약에 연애 얘기를 쓰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고 그 이야기 안에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이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체 안 지소 앞 복도. 무슨 개소리야? 제발 그만 좀 하시오. 번번이 뭐 하는 짓이야? 시나리오 쓰고 본인이 연출할 영화를 상상하고 결국에 찍는데 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19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직에 계신 영상 제작 감독이 직접 촬영 교육을 담당했고요. 각 지역과 22개의 학교를 찾아가 이뤄진 편집 교육은 참여 학생들의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아닌가요? 맞죠. 옆에서 찍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찍고 맞은편 상대편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라고 서 있으면 그러면 오버숄더로 찍고 안각으로 찍고 최대한 많이 찍으세요. 카트는 써먹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시간은 올려드려요. 컨텐츠를 아이템을 지금 뽑은 상태에서 조금 더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만 좋아하는 건지 이걸 보는 타겟팅이 명확한 건지. 제가 오늘은 연기란 뭐냐 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라, 나 오늘 조리실에서 울어서 등신돼서 조리실에서 왜 울었어요? 근데 그 울어서가 왜 울었는지가 본인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울어서 그냥 상상을 해봐. 그냥 정하는 게 정답이에요. 예, 방송, 영상 등 미디어 관련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많은 부분을 체험하는 것은 향후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방송 제작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시상식, 지금부터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대상의 주인공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의 대상은 지난해 첫 문을 연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에서의 그 감동,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작품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선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TV에도 나와보고 싶어가지고 멋있어서 친구들과 후배들과 같이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서 작년에는 저희 서귀포 대신중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꼭 대상을 받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만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꿈을 위해 주말과 방학을 반납한 학생들의 작품 제작 과정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 번 더. 오케이, 컷! 여기는 촬영 전 스태프들이자 배우인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작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KCTV 나가는 거 배역 한번 정해보자. 우리 배역 뭐 필요했지? 우리 성재 역할부터 하죠. 약간 성재는 뭔가 좀 키 크고 좀 설레는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면 민수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아까 민수하고? 서진이는 좀 예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도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밖에 없네. 근데 난 내가 서진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너 아까 내 얘기 안 들었어? 서진이 조금 예뻐야 되는데. 아, 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선생님 정해야 되는데 선생님 진짜 엄청 중요한 거 알지? 선생님 역할은 아무래도 얼굴이 좀 사가 보이는 게 좋겠지? 누가 좋을까? 아, 선생님밖에 없네. 얘들아, 배역 다 짰으니까 회의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잘 찍어서 1등급 해보자. 야, 나 선생님 좋아하게 된 거 이렇다.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입시 위주 교육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나는 하고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이랑 좋은 경험도 쌓고 할 겸 해서 방송 콘텐츠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네, 어서와요 비밀 상담소에는 이제 한 민송이라는 여학생이 학교에 있는 빈 교실을 몰래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내용을 담은 단편 영화입니다. 7-1. 그래? 우리 딸 지원이 꿈이 가수였어? 아빠가 열심히 후원해줄게. 우리 딸 화이팅! 최고! 아, 아버님 가수 말고 배우 하셔야겠네요.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아유. 이번 거 끝났고 요 다음에 아버님 원샷 딸게요. 네. 근데 네. 질문 하나 있는데 감독님 이거 나 출연료 있는 거예요? 저희가 1등 하면 아버님 출연료 두둑이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배우 반드시 1등 해야 되겠네. 1등 해야 돼요. 저희는 꿈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청소년들에게 주변인들의 반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내고자 이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바쁜데 시간 내서 도와줘서 고마워. 아이 뭘 당연하지. 우리 딸 사랑해. 나도. 친구들 더운데 정말 고생 많은데 꼭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꿈이 잘 이렇게 펼쳐지길 아빠가 열심히 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여기 하루 종일 달리고 또 달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저기서 얘기를 나눴지? 이제 비가 왔어. 비가 왔으니까 집까지 뛰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너네가 쭉 뛰어가. 멈추면 안 돼. 어디까지 뛰어 그럼? 안 보일 때까지 카메라에. 와. 빗방울이 떨어졌어?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뭐 됐지? 그럼 이 장면을 찍을 거야. 힘든데? 그냥 뛰어. 자, 그러면 해보자.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한 번 희생하면 되지 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5회 5회 1 준비하고 뛰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겐 크나큰 행복입니다. 한 발짝 꿈을 향해 갈 수만 있다면 어려울 게 없으니까요. 아, 좋았어.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세 가지가 있죠. 돈, 사랑, 행복. 저희는 이걸 그려낸 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학생복장이라기엔 뭔가 위화감이 드는데요. 교실에 앉아있기에는 뭔가 어색하죠. 그 옆에서는 마이크와 촬영 장비들을 체크하느라 분주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이제 교도소의 죄수들과 모습이 같다고 생각해서 학교도서라는 작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라는 느낌을 살려야 합니다. 영화 빠삐용의 느낌의 죄수복 의상을 구해 번호표까지 다는 등 꽤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제1고등학교 친구들의 기획 의도대로 잘 나올까요? 아, 옷이 너무 웃겨요.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제수옷이 바뀐 거야, 교복에서. 그럼 이제 선생님이 너의 번호를 부르면 네가 깜짝 놀란 척 하면서 딱 책상을 짚고 일어나야 돼. 아, 네, 이게 흔탁 딱 일어나야 돼요? 어. 네. 아, 잘했는데 조금 천천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큐. 아, 한 번만 더, 한 번.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가자, 마지막. 범섬이 보이는 서귀포 방파제에 대신중학교 촬영팀이 모였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 현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제주 해녀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잡고 말씀하시면 돼요. 무시고 해. 그 혹시 해녀를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해녀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해녀 하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녀를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해녀 하는 거야 아주 힘들지. 숨 참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일이 어느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알고 보니 많이 협조해 줘야겠어요. 열심히 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화이팅! 학생들 화이팅! 잘해봐요. 고맙습니다. 안녕, 열심히. 네. 아, 저희가 제주 해녀가 이제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려냄으로써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주 해녀가 널리 알려지고 또 이렇게 잘 전승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신 3? 테이크 3. 여기는 제작회의가 한창입니다. 뭐냐, 크리에이터 분한테 악플, 막 악플 달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맞아. 우리 엄청 짜증내면서 해야 되는 거 알지? 네. 그래서 너가 엄청 진짜 화 여기까지 솟구쳐가지고 막 엄청 화내주고. 이거보다 조금 더 화를 내면서 할까요? 더 화를 낼까? 야, 얘네 뭔데! 오! 1인 크리에이터. 요즘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직업인데요. 꿈과 희망의 직업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담아낼까요?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희는 깽철 TV의 깽철. 빵잔 TV의 빵잔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Q&A를 진행할 건데 궁금한 점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저희는 요즘 인기 있는 1인 크리에이터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점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수학교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봤는데도 배우라는 꿈을 잊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연기 경험을 쌓으려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희가 고3인데 고3을 겪으면서 친구들이나 주변 애들이 너무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고요.
고3, 한참 공부가 중요한 시기인데 당사자인 고3 학생들의 힘듦을 알릴 수만 있다면 이 시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주먹, 저 다음 씬 갈게요. 할게. 레디 액션. 제주 여중 학생들은 더운 여름날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는 씬을 찍어야 합니다. 한 번 뛸 때마다 곤욕입니다. 출연 배우뿐 아니라 스태프들도 고생이 많은데요.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작품을 향한 열정이 크다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뛸 거야. 뛰어! 저희는 올해 1학년이라서 이런 경연 대회가 처음이었는데 저희 둘 다 연기를 맡았거든요. 근데 연기를 하는데 너무 덥고 너무 힘들었어요. 배도 고프고. 생존자는 그 현실에서의 경쟁을 마피아 게임에 표현해서 현실 사회의 그런 경쟁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웃는 거, 화난 거, 슬픈 거. 축구공이라는 작품을 통해 성고정관념을 깨보이겠다는 아라중학교 친구들. 이러고 한 2초 정도 쉰 다음에 약간 좀 이제 아냐?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라고. 톤 되게 좋네. 여기서? 이곳 역시 촬영장은 진지합니다. 웃다가도 금방 다음 씬을 논의하는 모습은 프로 못지않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면 되는 거지. 촬영에 참여하는 선생님께도 원하는 방향을 거침없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민수 뒤도는 신 찍고 빨리 교실로 돌아가 이러고 처음엔 발연기라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도와주게 됐어요. 저희 아라중학교 축구공은요 그 학생의 시선으로 약간 성고정관념 같은 거를 영상 속에 담아내려고 만든 작품인데요. 일단 제목의 축구공이란 거는 일단 축구공 하면 먼저 남자애들이나 약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희 이 작품은 이런 축구공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약간 다른 시점으로 봐서 여자애들도 축구를 할 수 있다. 너가 이거 해. 근데 아니 얘들은 사람이 미친 이거 하나야 이거. 시끌벅적한 촬영 현장. 그러고 보니 분명히 여자 고등학교인데 남학생들이 같이 있네요. 그 오목 하는 장면을 찍을 건데 앞에 나와서 이제 찍을게요. 예쁜 신성 여고 학생들이 KCTV 공모전에 참가한다 해서 도와주려 왔고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재밌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신성역에 우리 구원투수가 왔으니까 1등 가자! 저희 제목은 일단 사진이라는 작품이고요. 두글사의 진실진으로 불법 촬영의 피해를 나타냈습니다. 시작! 아니, 그냥 누워있다 일어나. 아, 오케이. 저는 나무늘보예요. 되게 말수가 적고 느려요. 발부터 찍고 위로 찍을 거니까 들어가서 캐릭터처럼 말 많이 하고 해주면 돼요. 저는 앵무새 같은 학생 역할을 맡았고요. 말도 많고 평소에 꾸미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역할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사대부고의 우리는 정글로 등교한다라는 작품은 학교를 정글에 빗대어 표현했는데요.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동물들의 서열에 빗대어 표현했는데 비판적일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유쾌하게 다룬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정글이라 표현한 학생들의 발칙한 생각이 어떻게 스크린을 가득 채울지 기대해봅니다. 앵무새, 나무늘보, 재규형, 원숭이 우리들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촬영장에서의 갑작스런 날씨 변화는 모든 촬영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요. 촬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가 오네요. 갑자기 바뀌는 거 있죠? 들어봐 얘들아. 일기 예보를 보니까 5시까지 비가 온대.
오늘 비가 오니까 그럼 내일 하는 거 정리를 하자. 내일 신사 그 택배 하는 거랑 택배 짓. 아니 저희 별이라는 작품은요,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자, 침해를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게 된 영상이에요.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게 환경 문제인데 저희는 그중에서 미세먼지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우리 학생들의 시선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인들마다 각자 다르고 자신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위인들이 학교 같은 공동체, 학교 그 학생들이 모인 그 집합체 그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위인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펼쳐진 얘기가 어떤 별기가 펼쳐질지가 너무 궁금했고요. 여기 아이스크림 계속 녹아. 근데 우리 1등 못하면 어떡해? 괜찮아. 예쁘게 봐주세요. 모든 촬영이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한 번 더.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들의 힘은 마음속에 숨겨놓은 열정과 꿈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카메라를 좋아해서 카메라를 잡게 돼서 매우 재밌었고요. 또 애들이랑 협동심이나 뭐 경합이 좀 있었지만 협동심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우정을 쌓은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완전 재밌었어요.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생각보다 군대가 너무 무거워서 촬영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희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꼭 대상 받고 싶어요. 대상을 꼭 받아서 엔카운트다운에 가고 싶습니다. 1학년에서 제가 아직 배우를 못했지만 2학년 돼서 제가 주연 배우를 하겠습니다.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화이팅! 제주의 많은 청소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길, 그리고 자신들의 꿈에 날개를 달 수 있길, 이 대회가 꿈을 알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2019 방송 콘텐츠 경연 대회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